옆에서 네 장단 맞춰주던 것들이 널 속인 거야. 이 정도면 민경욱이한테 보내는 내 메시지로 손색이 없겠지. 나는 우팔게. 왜 나를 싫어하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술사 우팔게 여러분들과 부정선거의 마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드네요. 열풍이 불었었죠. 부정선거 노딱으로 시름시름 앓던 우리 우파 유튜버들 부정선거 떡밥 물자마자 한동안 꿀들 잘 빨았습니다. 부정선거라고 타이틀만 달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고 슈퍼챗이 막 터지는데 암으로. 그러나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고 꽤나 임팩트 있던 중공 해커 침입설, 즉 팔로워드 파티에 오목조목한 반박 입증으로 인해 좀 사그라드나 했더니 의지의 한국인들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이슈가 터지자마자 마치 야 내 말 마치 부정선거 맞지 이러면서 광분하고 다시금 부정선거 이슈 물타기 작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부정선거의 황제, 부정선거의 지존, 달과 태양이 충돌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는 영원하다의 저자 민경욱이는 어느새 미국으로 도망가 쳐다도 보지 않는 트럼프한테 메일을 보내고 한국 부정선거랑 제발 미국 부정선거랑 똑같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산다고 늘 외치면서 부정선거 생명유지에 빨대를 꼽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그거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본인이 부당하게 졌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재검표 요청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난 민경욱이가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박근혜 파리도 하면서 동시에 반중도 해가면서 아주 버라이어티한 형국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까지 가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 이유는 뭘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민경욱씨 인천 연수울에서 재선을 노렸지만 정일영에게 엄청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참고로 민경욱이는 49,900표, 정일영은 52,000, 무려 2,800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경욱씨는 곧바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죠. 이 사람의 말처럼 본인은 부정선거의 피해자이며 대한민국은 선거 부패의 피해자인지, 그리고 정말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개입을 한 건지 어디 한번 알아봅시다. 시작하자 원공. 시작은 아주 작은 의혹이었습니다. 자신이 선거 개표 초반 잘 앞서 나갔지만 사전투표가 개표되면서 패배를 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의 비교를 해보니 0.39의 확률로 가능한 일이 생겼더라. 이때가 부정선거 의혹이 가장 타당해 보일 때입니다. 곧바로 민경욱은 재검표 소송을 했고 하는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민경욱씨 당신이 의심 간다면 재검표를 하십시오. 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재검표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막 대요. QR코드도 이상, 전산도 이상해, 나 이렇게 못함 하고 배를 째버립니다. 쓰리고 정확한 증거를 찾았다면서 투표용지를 팔랑팔랑거리면서 나타납니다. 투표용지에 날인이 없는 걸 자기가 찾아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날인 안 된 투표용지는 대체 너는 어디서 갖고 왔냐고, 훔쳤다고 밖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보고. 이때부터 좆됐다 싶었는지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와봐야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의 증거밖에 아니니까 아예 남 탓을 해버려요. 부정선거의 증거가 인멸됐다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군포 물류창고에 불이 났는데 그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라고 생지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류창고에는 투표지 분류지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해당 분류기들은 4.15 총선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분류기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화재 속에서도 그 분류기들이 멀쩡하게 손실 하나도 없이 다 회수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자 민경욱은 아니야 전국적으로 물류창고에 불이 나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휴를 냈지만 이 또한 통계를 확인해보니 작년보다 오히려 화재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5고 이거마다 족족 막히니까 새로운 반전을 노립니다. 이젠 아예 증거를 찾지도 못하게 없는 팩트를 만들어서 선동을 시작해요. 수사도 아예 못하게 부정선거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짓이라고 질러버립니다. 이진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유명한 팔로우 더 파티가 이때 탄생이 되는 겁니다. 6고. 그런데 이마저도 오목조목 반박질을 당하고 민경욱이가 완전 병신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패스트트랙과 광복절 집회 관련으로 민경욱이가 재판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경욱은 갑자기 노선을 바꿔서 미국으로 튀어버립니다. 전설의 7고. 미국으로 튄 민경욱이 재판받아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데 아이고 컨셉 잘못 잡았네요. 미국 선거랑 한국 부정선거랑 똑같다고 이걸 매야 된다고 미국에서 또 배두어버리는데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민경욱입니다. 부정선거 황제의 배를 째버리니까 우파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유튜버들도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들 한번 가보세요. 부정선거라고 외쳤던 유튜버들 지금 미국 부정선거 영상 올리느라고 난리입니다. 대체 이놈의 부정선거라고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고 반박해주고 달래주고 얼러주고 이러다 막상 지쳐서 야 씨발 니네 아무나 좀 나와서 토론 한번 하자 해서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개처발리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토론하자 그러면 그 부정선거론자들 중에 토론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선거의 왕제 민경욱은 이제 전화도 안 받는다는군요. 도망간 와중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갔다보다 민경욱이가 부정선거론자란 걸 떠나서라도 이 새끼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욕 처먹을 일이 쌓여가니까 면피라도 해보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부정선거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개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자기 친박이니까 알아달라 한번 어물쩍 넘어가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마저도 맘대로 안 돼. 뒤늦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친박을 외쳤던 민경욱이가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 즉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18대 대선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도 이것저것 찔러넣으니까 이 새끼가 지금 누구랑 뭔 일을 하고 있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충수를 두고 맨 땅에다가 헤딩질을 해대다가 지금은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이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아이고. 이런 새끼들 때문에 욕먹는 게 진짜 도덕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확실히 부정합니다. 안 믿어요. 하지만 부정선거를 밝히시려는 분들의 노고까지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파로서 단 한 가지라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역사가 꼭 내일의 역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중립기어 넣고 도덕적으로 모금 이런 거 없이 노력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그런 분들이 가지고 오는 증거들이 설령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일지라도 그게 다음 선거 때 잘 반영이 된다면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선거 문화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들 가도세도 연구소 민경욱이 이 새끼들이 가지고 오는 허위 증거들이 지금 우파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파의 소중한 자원들이 모두 이 새끼들한테 인마이 포켓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대선에 집중을 해도 모자라는 이 형국에 이런 사기꾼 새끼들이 우리한테 끼치는 민폐가 얼마나 전력 손실이란 말입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도 모자랄 이 시기에 우파 시민들의 눈을 노리고 귀를 막고 지금 안 그래도 경선도 해야 되고 야권 통합도 해야 되고 보수 지지층 결집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아주 태산인 데 정권 찾아와야 되는데 이런 미꾸라지 같은 새끼 하나 때문에 대체 몇 사람이 미친년 널뛰고 있냐고 지금 몇인지 알아? 이 시간까지 잠도 못 자고. 우파 시민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환타지 좀 버리세요. 진실은 항상 쉽습니다.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진실인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 지어내면 큰일인 척 하는 거, 이런 거 보통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딱 그걸 민경욱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된 말로 지금 부정선거라고 믿으시는 분들 중에 팔로워 더 파티 이진법 어쩌고 나왔을 때 그거 100%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가 없지. 그걸 이해했다면 그게 거짓말인 걸 단박에 알아버리니까 알고 있는 척 폼 좀 그만 잡으세요. 우리들의 환상에 웃고 있는 인간들이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보수라고 탈쓰고 있는 사기꾼들한테 우리 제발 그만 좀 속읍시다. 총 안 들고 싸우니까 초등학생들 지우개 따먹게 하는 줄 아십니까? 총만 안 들었지 지금 대한민국 이념과의 전쟁 중입니다. 우열이 갈라지는 순간에는 단 하나의 가치만 살아남는 겁니다. 나는 이봐 유튜버들, 자칭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게 있어서. 나는 당신들이 아직까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샤이해하지 마. 겁쟁이가 될 순 없잖아. 너네 스피커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나는 우파게 왜 나를 싫어하나?